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오늘은요, 원내대표 경선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뭐 3파전이니,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뭐 이렇게 3파전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7일, 그 다음날 미래통합당의 경선은 8일이에요. 근데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중요하면 미래통합당의 경선도 중요한데 미래통합당의 경선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미래통합당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왜 미래통합당의 경선이 나오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일하게 충남 아산 갑에 출마한 이명수 후보가 한 명. 이명수 후보가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든다라고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게 다 나경원 덕분이에요. 저는, 이번, 제가 작년부터 늘 심층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초짜와 나경원은 정말 환상의 콤비다.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 나경원이 큰 공을 세운 것도 많아요. 황교안이도 큰 공을 세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번 원내대표를 가장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냐? 뭐 별다른 선거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작년 나경원이나 이런 원내대표 선거 때 경쟁률이 되게 심했던 건 공천권을 휘둘릴 수가 있었거든요. 미래통합당은 엄청난 아시다시피 이익 집단이에요. 지금 원내대표로 한다 그래갖고 무슨 선거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원내대표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가장 원내대표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대 여당이 180석을 갖고 있어요. 거대 여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헌 저지선 겨우 막아낸 미래한국당의 원내대표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민주당 막 개혁 입법안들을 막 밀어붙이려고 할 테고, 그렇다고 나경원이 같이 무조건 강경투쟁을 하다가, 그렇다고 강경투쟁을 한다 그래도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할 일은 많은데, 앞으로 뭐, 당도 추스려야 되고,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협상력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의석수도 안 되지. 한마디로 국회에 들어가면 소수정당의 민주당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과연 매력적인 자리냐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그다 보니까 나경원이가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나경원이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사실상 차기 대권을 꿈꿨었어요. 나경원이는 차기 대권을 꿈꾸면서 뭐 민주당의 어떤 추미애라는 어떤 거물 정치인이 있을 때 추다르크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나경원이가 지난해에 패스트트랙에서 강경투쟁을 고집을 하면서 보수의 차기 여성 정치인이라는 조중동이 빨아대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나경원이의 강경투쟁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게 나경원이가 작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경투쟁을 하고 태극기 모독부대와 함께 황교안이와 함께 광장에서 막 광장뽕에 취해갖고 막 난리칠 때 그때부터 이미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은요 끝난 선거였어요. 선거라는 것은 중도를 끌어들인 싸움이었는데 나경원이의 강경투쟁을 보면서 사실상 중도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사실상 중도는 떨어져 나가고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강경한 이미지는 보수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아니죠.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이미지를 펼쳤습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정치 색과도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나경원이는 합리적 중도 이미지로 사실상 국회에서 타협과 어떤 상상의 정치를 펼치는 게 사실상 나경원에게는 유리했었죠. 근데 나경원이는 대권뽕을 맞고 광장뽕을 맞다 보니까 완전
보수라는 착각을 본인들이 자기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과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어떤 강경한 이미지가 아닌 합리적인 중도 보수와는 담을 쌓으면서 예고된 선거 참패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원내대표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180석의 거대 여당, 지방 권력도 민주당이 갖고 있고, 행정부 권력도 갖고 있고, 국회 입법 권력까지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빵빵한 지지층,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마당에 강경하게 싸우려고,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백몇 석이죠? 103석의 어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싸울 수도 없어요. 왜?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줬잖아요.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지만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가장 큰 선거였잖아요. 그렇다고 소수 야당이라고 발목 잡기 강경 투쟁을 했다가는 또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하면서 지지율 10%도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강경한 원내대표로 할 것이냐, 180석 거대 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냐, 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강경투쟁을 안 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하고 유연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의석에서 딸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좋게 하면서 힘없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강경투쟁을 통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봐야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래서 반대가 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 선거는 너무나 조용해요. 과거 선거를 앞두겠다라고 하면 친박이니 찐박이니 하면서 서로 원내대표 해갖고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 신고 공천권 휘둘르려고 했는데 선거 딱 끝나니까 요것들은 원내대표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아주 누가 봐도 미래한국당은 왜 이익 집단인지, 괜히 무리하게 원내대표에 있다가 바보 소리 듣거나 원내대표에 있다가 역적 소리 듣는다라는 것들이 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경원이가 했던 강경 투쟁으로 사실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일컬이는 지지층들마저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갖고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비영남권 후보 중에 마땅한 원내대표 후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이 84석이 당선됐는데 TK와 어떤 영남 TK와 PK 지역이 56석이에요. 그러니까 비영남권 출신들로만 그렇다 그래갖고 영남권 출신들 있죠. TK 지역의 출신들이 만약에 원내대표로 나와갖고 당선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진짜 지역 정당의 TK 출신의 원내대표까지 하면요,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갖고 영남의 3선 이상의 중진들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7일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줄 아시는데 5월 8일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있다. 근데 그들이 조용한 이유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익 집단들이기 때문에 별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가 조용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김정은 사망설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김정은이 YTN과 뭐 연합뉴스 이 보도 채널들에게 계속 김정은의 어떤 비료공장 시찰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이나 대한민국의 언론들 계속 어떤 태영호나 지성호의 말을 받았으면서 김정은 사망설을 퍼뜨렸던 이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옳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옳았다, 특이동항 없다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매번 어떤 지성호나 태영호가 이렇게 김정은의 사망선을 퍼즈뜨릴 때마다 특이동항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옳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북한의 특이동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통합당의 일부 사람들과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은 중국발 소식이다, 무슨 일본발 소식이다,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으로 김정은 사망, 심지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지성호 의원은 99% 사망했다라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거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정부 때 9년 동안 대북 정보가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가장 대북 정보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휴민트예요, 휴민트.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휴민트 자체가 붕괴가 됐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어땠어요? 김정은 뭐 사망설이 퍼지고 막 그랬을 때뭐 김정은 양치질할 정도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작 김정일이 사망할 때는 TV 보고 알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김정일 사망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정원은 TV 보도자료 보고 김정은 사망한지라는 그런 한심한 국정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그때 왜 그랬으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원이라는 건 대외 정보와 어떤 그 특이동향들을 잘 파악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국내의 정보를 캐느라고 사실상 해외 첩보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국내 업무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하고 여기저기 뭐 그런 업무들을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는 꾸준히 국내 사찰을 통해서 국내 정보는 엄청나게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업무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TV로 보았던 한심한 정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태영호와 지성호는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애들이 외통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외통위나 어떤 외교통일위원회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엄청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태영호와 지성호를 보면서, 태구민과 지성호를 보면서 그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쵸? 그쵸? 국민소환제가 지금 가장 절실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지성호나 태영호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휴민트를 이용한 거거든요? 휴민트. 그러니까 지성호나 태영호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첩보원들이나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작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태영호나 지성호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북 정보에 혼돈을 주기 위해서 태영호나 지성호의 첩보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순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굉장한 힘 있는 이제 발언권이 돼버리는데, 오히려 태구민이나 지성호를 통해서 역정보를 흘려갖고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태국민이나 지성호는 절대 미래통합당이 정말 안보를 생각하는 정당이라 그러면 외통위 같은 데는 절대 보내면 안 된다. 국방이나 외통위는 절대 보내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청원으로서 정말 태국민이나 지성호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중요 정보를 다루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이 절대,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이중 간첩이 될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일부러 태영호나 지성호의 어떤 첩보원들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주면 그 정보로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우리 언론들이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불안과 어떤 안보의 불안감이 조장되면 가장 이익 보는 집단들은 누구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요. 태구민과 지성호가 들어와 갖고 계속 자기가 어디서 정보원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서 계속 안보 불감증을 국회에서 자꾸 논란거리로 만들면, 이거를 받아쓰는 조중동은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서 계속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태극민이나 지성호의 어떤 이런 마구잡이식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던지는 이거는 엄연한 허위 날조 정보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특권 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발언들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무분별한 국가 안보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반드시 이들은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도입을 해갖고 더 이상 태극민이나 지성호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반드시 소환을 해서 강남구와 다른 지역구에서 반드시 이분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가짜 북한 정보, 카더라 북한 정보로 망신을 당했던 미래통합당 이제는 이두 명이 국회의원까지 돼갖고 앞으로도 정보 어떤 그 안보 장사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지금 여기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빨갱이 타령하던 미래통합당 결국은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체성, 진짜 누가 빨갱이 정당인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TV에 나타나면서 그동안 우리 일관되게 김정은의 어떤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어떤 얘기했던 이번도 문재인 정부가 옳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